1000명 넘어요? 네. 그러면 저거는 단군이 올려놓은 거예요. 저거 다시 떨어뜨립시다. 저걸 떨어뜨립시다. 왜냐면 원래 좋아요. 네, 원래 가장 저런 거 잘해요. 그런 거 잘한다고? 응. 원래 제일 그 노래 불러드릴까요? 네, 그래요. 하나 해봐요. 나중에 깨꼬히요 끼꼬 깨꼬에요라는 노래 알아요? 몰라요. 깨꼬에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요새 대세는 빠빠빠예요. 빠빠빠 알죠? 빠빠빠. 네. 근데 빠빠빠는 틀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이 원. 몰라요? 알죠? 왜 아세요? 몰라요?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그 빠빠빠가 보니까 그 일본 애들 같은 일본 아이돌 느낌으로 좀 그 일본 아이돌은 보면 완성도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네. 노래 더럽게 못하고 얼굴 생긴다 많은 애들이 투자도 별로 안 해서 키도 작고 몸매도 안 좋은데. 근데 뭐 춤 연습도 많이 안 해가지고 칼춤도 못 추고 안무도 이렇게 막 대충 막 관절 없는 것 같은 막 이런 춤 막 있잖아요. 손 막 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병신춤 연습해가지고 나오는, 대충 연습해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일본 아이돌은. 사실 저는 일본 아이돌을 좋아해요. 여자들을. 일본 여자 아이돌을 좋아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방금 얘기한 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아이돌은 그렇게 한 이유는 일본 애들은 뭔가 어설픈 걸 좋아해, 원해요. 소비자층이 뭔가 너무 이렇게 소녀시대처럼 완벽하고 여신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조금 어설픈 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완성도가 되게 높아서, 그래서 나는 사실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시장이 먹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아이돌은 세계 시장에 못 나갔는데 우리나라 아이돌은 나갔잖아요. 소녀시대, 2NE1, 티아라, 원더걸스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 외국에 좀 알려진 사람들. 근데 이제 만들고 하다 보니까 틈새 시장을 찾고 FX가 나오고 막 이상한 막 그 철권의 레오 같은 캐릭터인 엠버가 들어있는 FX도 나오고 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막 한 반쯤 벗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저귀 같은 거 차고 나와서 그 걸스데이 같은 애들이 기저귀 타고 나와서 미나예요 이런 것도 하다가 이제 그 틈새 시장을 계속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본처럼 이렇게 좀 어설픈 영역은 사실 없었거든요. 누구든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걸스데이가 나온 것 같아요. 크레용팝이? 크레용팝이. 그래서 치마 속에 추리링을 입고 오토바이 헬멧을 쓰는 그리고 딱 달라붙는 상의도 아니고 카라티. 사실 저는 볼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쁜 것도 아니고 한 명은 되게 예뻐요. 그 정도 이쁜 애들은 티아라에도 멀리 깔렸어요. 하긴. 네. 되게 이쁜 것도 아니고 되게 막 효성이처럼 막 어디가 되게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걸스데이처럼 기저귀 패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일단은 특이한 컨셉이라서 지금 이슈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노래가 나온 지 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뜬 거거든요. 걸스데이가 나온 지 좀 됐다고요? 아니요, 크레용팝. 크레용팝이 나온 지가 좀 됐다고요? 그 노래가 나온 지. 아, 빠빠빠가? 네, 좀 됐어요. 그 전에도 좀 제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듣고 흘려넘기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떴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노래가 되게 이상하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틀어서 봤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았나 보죠. 중독성일 수도 있고 좀 노이즈 마케팅을 했나? 해병으로 떴다고?
인벤이 띄웠다고? 개소주가 띄운 거 아니고? 네. 카드라설. 네. 그래서 근데 좀 보니까 그 아씨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 이름을 까먹었네. 베리즈 코보라는 일본 아이돌이 있었어요. 14세에서 19세까지 모아놨던 7명이었나 뭐 그런 아이돌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무슨 아청이야. 그냥 아동 노래 단체 같은 거지. 깨꼬에요는 그러면 아니, 아청 아니야? 깨꼬에요는 아청 아니냐? 아니 근데 그 깨꼬히요. 아니 근데 그 아이돌들을 왜 좋아했어요? 뭐 약 기저귀 차고 한쪽이 좀 부각돼 있고 그런 네. 사람들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은 나만 좋아한 게 아니고 다 좋아했죠. 그러니까 떴죠. 본인도 알잖아요 이름을. 네. 그럼 엄청난 거예요. 본인이 관심이 없는데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건이 알죠? 네. 건이 형이랑 무슨 관계예요? 없잖아. 근데 알잖아요. 그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 알아요? 그 저기 뭐야 브랜디 알렉산더? 몰라요. 모르죠? 네. 제 친척 동생이에요. 그니까 걔는 그만큼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에요? 아니요 그냥 사진작가예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저기 뭐야 사진관 하는 친구예요. 아까 거기 저기 뭐야 알래스카에서 건물? 알래스카에서 예. 추운데 네. 고생하시네요. 아니 거기 좋대요. 향수를 왜 이렇게 뿌렸어요? 한번 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랐는데요? 냄새가 무슨 선생님 향수 좀 뿌리세요. 향수를 왜 이렇게 안 뿌려요? 아 저 향수 있어요. 알아요. 그럼 뭐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왜 안 뿌려요? 아니 뭐 아니 왜 아 머리도 안 감았는데 향수를 뿌릴 수 없잖아요. 머리를 왜 안 감아요? 뭐... 나이스게임 TV 다녀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원래 원래 안 감는 거네요? 약간은 아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 제가 가끔 안 감는 거죠. 가끔 나이스게임 TV가 방송을 하는 데잖아요. 근데 출연진이라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연예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연예인들은 이제 활동하는 시기를 제외하면 전부 다 자기 관리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또 재산이고. 근데 저는 나이스게임 TV 출연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 중에 이제 외모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큼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비누로 얼굴을 씻거나 전 아니에요. 커터칼로 머리를 자른다거나 6년째 같은 머리를 하고 다닌다거나 미용실 가서 알아서 잘라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출근할 때 쓰레빠를 신고 나온다거나 머리를 막 안, 방송 없으니까 난 머리 안 감아야지라고 머리를 안 감고 나온다거나 운동해야지 하고 3년, 4년씩 말만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그리고 아! 이런 사람도 있다. 우리 방송할 때 옷 좀 깔끔하게 입자 그러니까 왜 라운드 티 내 거 깔끔하게 빨아 입는 건데 왜 나보고 정장 입으라 그러냐고. 정장 입으면 입는 사람들은 저기 어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직으로 가서 저기 뭐야 복사기만 돌려주는 사람도 양복 입고 다녀요. 왜 그렇게 안 입으려고 그러는지 난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물론 라운드 티를 입어도 물론 저도 라운드 티 입었지만 좀 깔끔하고 좀 이렇게 자기 몸에 딱 맞는 거 그런 걸 좀 입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깨가 여기 와 있어요. 이두쯤에. 이거 남자 옷이에요? 아니요. 여자 옷가게에서 사는 옷이에요. 아 그리고 또 밑은 되게 짧아요. 밑은. 이게 뭐예요? 아이 건드리지 마요.
이거는 오늘 아이! 방송 끝나고 저 벗어놓고 가요. 걸레를 쓰게. 저 이거? 철권 기계 닦아야 되는데 저 기름 묻힐 게 없어서. 아, 오, 이거 몇 번 안 입은 옷이에요. 산 지 얼마 안 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왜 샀어요? 국방색을? 군대 가고 싶어요? 가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안 입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군대 가고 싶어서 입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절 까요? 아니, 까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포함해서, 외모가 사람의 전부는 아니고 외모로 판단,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은 결코 없어요.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근데 외모로만 사람 판단하잖아요. 외모와 내면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만 보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외모도 보고 내면도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외면이고. 그럼 이건 돼요? 원래 태어나길 못생기게 태어났는데 네. 그냥 본인이 신경 쓰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멋있어요. 고창석이 이렇게 생겼는데 옷도 막 저기 뭐야 다 빵꾸 난 거 입고 다니고 그러면 그지지 그게. 근데 수염도 이렇게 나고 하지만 관리도 좀 하고, 수염 그거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같은 길이로. 아, 그래요? 수염은 똑같이 이렇게 안 자라요. 막 이렇게 막 듬성듬성 자라요. 되게 지저분하게. 일일이 다 이렇게 잘라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옷도 좀 깔끔하게, 고창석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머리도 자기 어울리게 파마하고 양복 입혀놓으니까 볼만한 거지. 그렇게 안 했으면은 누가 해도 그 정도 사람이면 관리 안 하면 좀 지저분해 보여요. 이 옷이 별로예요? 그럼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우씨. 침을 뱉어요. 아, 침을 뱉냐고. 아. 산성 혈액이야. 죄송해요. 교정기 뺀 지 얼마 안 돼서. 아, 구강구조가 뭐 이렇게 분무기 형태로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교정기 뺀 거랑. 아, 교정기 뺀 지 얼마 안 돼서 조절이 안 돼요, 저도. 교정기 끼고 있을 때도 뱉었잖아요. 그냥 뱉는 거지. 아이. 근데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저거 봤어요? 제가 아니요. 며칠 전에 그 프로필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네. 그런 거 찍어야 돼요, 본인도. 본인은 이런 컨셉으로 찍을 거예요. 침을 뱉어 자꾸. 아, 좀 멀리 떨어졌어야겠어요. 보여주기 전에. 제가 레퍼런스 자료를 되게 많이 수집을 해놨는데, 패드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레퍼런스 자료를 수집을 좀 해놨는데, 네, 모델 컷이라는 여기 좀 모아놨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저것 모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요런 거.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제가요? 아니면 나중에 살 좀 빼고 요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조명 완전히 이렇게 딱 똑같이 해가지고. 사실 저는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런 거는 이렇게는 찍어봤었어요. 아, 이렇게 옛날에 그 지난번에 보여줬던 거 그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안 찍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좀 살 좀 빼고. 네. 네. 이러면 좋을 것 같고. 그 저기 누구야? 제가 요거 따라한 거예요? 이거 따라한 거였어요? 아, 맞네. 표정이 딱 요거네. 표정, 의상, 조명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명도 초보고 사진 촬영도 초보고 의상 다 초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조명에 맞는 각도, 의상, 표정, 포즈 다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걸 하나하나 따라해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같이. 사진 찍는 것도 이제 남궁광진 씨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드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런 컨셉.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올드한 느낌. 올드하면서 좀 따뜻한 느낌으로. 요거 인드라 컨셉 요거. 그 선글라스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의중인 요런 거 어때요? 좀 약간 얌전하면서도 좀 차갑고 도시적인 스타일. 의중이 약간 요런 스타일 좋을 것 같아요. 헤어 세팅도 좀 비슷하게 해서 염색도 좀 하고. 오흠. 네. 댕군, 굿. 그래서 제가. 화진 언니는요? 화진 누나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좀 일반적으로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진 누나는 뭐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응. 좋아. 그리고, 뭐, 그냥, 요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좋아. 화진 누나는 다 뭐. 근데 화진 누나가 맞는 옷을 하려면 33반을 사야 돼서. 33반이면 아동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옷이 지금 미나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어서 이렇지 이게 어깨가 막 헐렁헐렁하고 남으면 이게 진짜 맵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이 조금 더 쪄주실 필요가 좀 있죠. 네. 더 해도 문제, 덜 해도 문제. 아니에요. 그냥 넌 덜 해서 문제예요. 더 해서 문제인 건 없어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음 버전은 제가 요거랑 이 블루 컨셉 뒤에 있는 그 배경도 똑같이 했어요. 색깔도 배경색도 일부러 제 생각에는 찍은 사진 보여줘요. 찍은 사진이요? 아니 좀 이따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똑같이 해봤는데 똑같진 않죠. 물론 사람이 다르니까. 얘는 현빈이고요. 그래서 오빠도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소품도 좀 준비하고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전문가들이 그 사진을 계획하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품의 색깔, 의상 색깔에 맞는 조명 색깔,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배경색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요거랑 요거 앞에 거 두 개죠.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 전에 봤던 거 사진보다는 저도 사실 그 이런 걸 하면서 이거 제가 사진 편집을 하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네. 그 사진 편집하는 기술도 조금 고쳐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퀄리티 있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하다고.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너도 잘 생겼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아휴, 진짜. 아, 왜 한숨이요, 왜? 답이 안 보여서요? 예? 어휴, 만약에 2박 3일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겉털 봤어. 근데요, 널 위한 털은 아니에요. 짜지 마세요. 2박 3일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딜 가고 싶으세요? 저요? 네. 2박 3일의 휴가에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어요. 그 뭐지? 요새 그 페이스북에 네. 되게 예쁜 펜션이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되게 떠돌더라고요. 평창 막 요런데. 아. 막 이렇게 파랗게 풀 있고 그 위에. 드미트리 펜션? 네, 네. 막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아. 드미트리 펜션을 제가 저기 했었는데. 캡처해놨었는데 거기 되게 이쁘더라고요. 펜션이 이렇게 6개인가 8개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로 다 풀을 파놔서 그 다리로 이렇게 연결해놓고 똑같은 거 맞네요? 그거 뭐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거니까 똑같은 거 보지 그럼. 펜션 가면 근데 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밤에 롤 할 거 아니야. 할 게 왜 없어요. 뭐예요? 아침부터 밤 잘 수 있지. 뭐예요? 간 날부터 술 먹고 화투 치고 고기 구워 먹고 그게 다 아니에요? 물놀이하고. 물놀이가 뭐예요? 수영? 응. 수영 잘해요? 아, 저 수영 기가 막혀요. 근데 수영 해봤자 한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한두 시간은 놀 수 있잖아요.
뭐하고 놀아요? 저는 그래서 펜션 자체에 놀러 간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해 아직 그 시스템을. 그러면, 펜션에 놀러 가자. 근데 요새 펜션에 놀러 가면은 네. 그 펜션에서 준비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옆에 뭐 수상스키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뭐지? 차 산에 차 타고 올라가는 MTV? 거? 응 그런 것도 있고 MTV? 근데 그냥 그 좋은 펜션에 뭐 그 펜션을 친구랑 가던 누구랑 가던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재밌지 않나요? 같이 있어도?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 멤버십 트레이닝 간다 해서 대학생들끼리 어딜 가잖아요. MT? 네. 어 근데 뭐 어디 강원도로 어딜 간대. 그럼 딱 가서 도착해가지고 술판 깔고 술 먹고 다 쓰러지고 토하다가 다음날 버스 타고 올라와. 그럴 거면 뭐하러 강원도까지 가요? 아 요새 그냥... 강원도까지 안 가고 강촌 정도로밖에 안 가요 MT. 아니 강촌도 뭐하러 가요? 그냥 경기도에 아니면 서울 내에 있는 그 파티호텔 같은 거 빌려서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분위기 더 후진, 더 비싸고 더 후진 업소를 잡기 위해서? 그러네. 다음부턴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술은 밤에 먹는다고? 난 그 뭐야 멤버십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워크샵 같은 데 가서 워크샵, 회사에서 워크샵에 가면 대규모 워크샵에 갔을 때 뭐 축구장이 있는 데 가서 축구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축구나 이런 배드민턴 이런 것도 거리 공원에서 할 수도 있거든. 아, 그 분위기, 느낌, 기분 이런 게 달라요. 그러면 제가 그걸 못 느끼나 보네요. 다르다는 걸. 네. 어떻게 달라요? 좀? 거리 공원 학살자. 그냥 네. 여자들 뭐라고 지금... 설명은 할 수 네. 없어요. 딱히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다라고 할 순 없지만 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 말들 그리고 또 거기서 느끼는 감정 또 그 가는 과정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단군 빠졌다고 건자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본인만이 지금 시청자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요소를 하나 제가 찾았어요. 뭐야? 아 잠깐만 한번 생각하고 말하세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하나를 위해서 이분들은 주변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여름이니까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라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해주는 게 제일 거부감이 없을지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같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같이 놀러 가자고 할 때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네 거부감이 들지 않게 거부감이 들지 않게 네 이거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꿀같은 앱이 넘쳐납니다. 당근과 깨알잼 네, 요만한 깨알잼 좁쌀잼이라고 합시다. 깨알이 요만 깨알이 작아요 좁쌀이 작아요? 깨알이요. 깨알잼 저기 연어알잼이라고 합시다. 연어알이 더 작지 않아요? 깨알이 더 작아요. 얼마나인데 그럼 밀가루잼 엠로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봬요.